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트레이닝까지 준비를 했었죠. 트레이닝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요런 뭐서 테슬라라고 하는 새로운 블럭들과 이미지라고 하는 카테고리 두 가지를 새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트레이닝한 머신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테스트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전에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카와 휴먼과 바이스컬 그리고 독네 종류잖아요. 여기에 사용되었던 사진들 외에 새로운 사진들로서 카도 몇 장, 휴먼도 몇 장, 바이스컬 등등 몇 장, 몇 장씩 해서 테스트를 위한 그림 파일들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준비된 그림 파일을 먼저 우리 고양이를 찍었습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생성하고, 그죠? 뉴 스프라이트 보셨나요? 방금 여기서 그림 그리기, 페인트를 해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커스텀 있잖아요. 이 커스텀에서 우리가 준비해둔 새로운 파일들을 업로드 할 거예요. 업로드 하는 방식은 요겁니다. 업로드 커스텀 있죠? 커스텀에서 선택해서 준비됐던 새로운 사진들입니다. 제가 총 23장을 준비했어요. 준비한 것을 업로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준비하느냐니까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스프라이트에다가 이렇게 커스텀을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스프라이트를 23개로 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로드할 때 여기서 업로드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번호를 1년 번호로 매겼습니다. 1번부터 해서 23번까지 번호를 매겨뒀어요. 그리고 처음에 있는 이 커스텀 1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코드를 작성합니다.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먼저 여기 있는 사진들 보고 우리가 훈련한 머신이 이 사진에 있는 것이 개인지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판단해서 사람이면은 오른쪽 귀퉁이로 모으고 자동차면 왼쪽 귀퉁이에 모으고 자전거면은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에 모으고, 개면 오른쪽 하단.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진 한 장을 한 장씩 보면서 위치를 딱딱딱딱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분류를 잘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벤트 when clicked 했을 때 해서 진행해 나갈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제가 준비를 해 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밑에 탭. 번호 100번입니다. 100번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다 적어뒀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그 적혀있는 그 모습도 보시면 돼요. 자, when 클릭됐을 때 먼저 숨깁니다. 하이드 하고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이드 숨겼죠? 그리고 사이즈를 set 사이즈에서 30% 정도로 사이즈를 확 줄입니다. 자, 줄인 다음에 variable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my variable이라고 default라고 있어요. default로 my variable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죠. set my variable을 1번으로 지정합니다. 1번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 들어오셔서 create clone of myself 나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자, 클론을 만든 다음에 클론이 만들어지면은 그 클론이 이제 어디론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클론을 총 23개를 만들 겁니다. 23개를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딱딱딱딱 헤쳐모여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when I start as clone 내가 클론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숨겨져 있던 모습이 하이드 돼 있던 것이 쇼 나타나야 되겠죠? 쇼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motion go to 일단 가운데로 보내죠. 가운데로 보내고 y축 값은 마이너스로 줄게. 그래서 약간 하단으로 오게끔. 뭐 이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로 제로 해도 상관없고 어디로 하든 상관없어요. 제로 제로로 간 다음에 이제 if 문장을 불러와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if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는 거예요. 네, 일단 한 번만 가져오죠. if 문장 해서 우리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그림 속에 있는 거첫 번째 그림 불러와서 그 그림이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어떻고 뭐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if 문장에서 operator equal 와야 되겠죠. equal 해서 첫 번째 human이라고 하면입니다. 뭐가 human이냐니까 우리 이제 이미지 가져와야 되겠죠. 이미지에 보시면은 recognize image 다음에 label 돼 있어요. 그래서 label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recognize image 다음에 라벨입니다. 왜 라벨로 가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벨을 붙여놨어요. 카
휴먼, 바이스컬, 이게 우리 라벨이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를 이 라벨부터 해서 있는 이 이미지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휴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휴먼으로 우리가 머신 트레이닝 했던 그 이미 그 결과물과 서로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휴먼 했더니 레코나이즈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우리가 레코나이즈 했더니 그 결과가 우리 휴먼으로 라벨 붙이는 것과 같더라. 혹은 다르더라. 휴먼이 대문자로 했었죠, 우리가. 대문자 휴먼이면은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으로 모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라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커스텀 이미지 돼 있죠. 왜 커스텀 이미지냐니까 우리가 지금 커스텀에 있는 이 이미지들이잖아요. 이게 커스텀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커스텀 이미지죠, 그죠? 커스텀 이미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휴먼이면은 그러면은 모션 들어서 글라이드 1세, 1세컨드, 1초간에 걸쳐서 글라이드 되는데 오른쪽 상단으로 보낼 겁니다. 오른쪽 상단이니까 Y는 한100 정도. 그리고 픽 랜덤으로 할까요? X축. 예, 픽 랜덤으로 하죠. 픽 랜덤. 그래서 오른쪽 상단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픽 랜덤 들어가고 픽 랜덤 들어가서 1사분면. 1사분면이면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 여기에다 모일 거예요, 사람이면은. 그러면 얘는 100에서 뭐200 사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얘도 뭐 100은 너무 큰가요? 한60 할까요? 60에서 160 사이. 그러면 오른쪽 상단이 되겠죠. 그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휴먼이 아니고 카이다. 자동차 이미지를 봤더니 그 이미지가 카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카이라고 하면은 이번엔 왼쪽 상단으로 보낼 겁니다. 왼쪽 상단이니까 x축 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200. y축은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듀플리킷해서, 자, 이번에는 얘가 카가 아니고 바이스컬 자전거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으로 보낼 거예요. 오른쪽 하단이니까 여기는 마찬가지 y 값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60 하면 되겠군요. 마이너스 160 하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서 얘가 독 개라. 우리가 라벨을 독이라고 라벨을 붙여놓은 이미지와 같은 부류의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오른쪽 하단입니다. 여기가 왼쪽 하단이고 오른쪽 하단. 제가 오른쪽 왼쪽 좀 헷갈려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럴 때는 X축은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200 사이, Y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60. 자, 이렇게 하면은 동서남북으로 땅땅땅땅, 그죠? 사람이면 여기 모일 것이고, 자동차면 여기 모일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면 여기, 그리고 개면 이렇게 모일 거예요. 얼마나 인식을 잘하는지 안 보이겠다는 겁니다. 오래 올인시켜 놓은 것이. 이걸 몇번 반복하느냐니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물색장이니까, 이 라벨, 그러니까 my variable이 24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operate 해서 작다. 그리고 variable에서 my variable이 24보다 작을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24일 때까지 해서 my variable을 1만큼 올려주고, 다음에 create clone of 마찬가지입니다. 클론 들어서 create clone of myself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set custom to 마찬가지 여기서 when I start as a clone 하면은 커스텀을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set custom to 어디 있죠? switch custom to 요거 하면 되겠군요. 자, switch custom to 라벨 번호, my variable. 그죠? 첫 번째는 1번 custom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2번 custom, 세 번째는 3번, 4번, 5번, 6번 쭉쭉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해되시죠? 커스텀 번호 있는 대로 1번부터 해서 23번까지 쭉쭉 하나씩 불러오는 겁니다. 클론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총 23개의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클론을 만들어서 그 클론들이 각기 오른쪽, 왼쪽, 뭐 아래 위쪽으로 흩어지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먼저 숨겨진 상태에서 볼까요? 카, 강아지. 어이구, 강아지가 자전거로 갔네. 갖고 사람, 어이구, 사람이 강아지로 왔습니다. 예, 사람도 또 강아지. 어이구, 사람이 헐헐
어떻게 훈련을 했길래 자전거도 가고, 와, 엉망입니다. 자전거 두 번, 또 자전거, 카, 같은 자동차가 두번 있었네요. 또카 오고, 또카 오고. 자, 자동차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거의 뭐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거의 100% 하고 있고, 아니네, 100%는 아니네요. 지금 보시면은, 요 강아지를 자동차로, 자전거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휴먼은 이 사람만 휴먼으로 인식했고, 나머지는 휴먼들을 몽땅 다, 아쉽게로 개와 사람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머신 첫 번째 작품이 자동차와 자전거는 그나마 구별을 하고 자전거와 그러니까 뭐 자전거와 자동차와 개 이거는 구별이 되는데 사람은 개와 사람을 구별을 못하네. 이럴 수가 있나. 참. 자, 다시 한번 진행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개. 이 개가 자전거로 갔습니다. 잘못 갔어요? 오류? 또 얘도 개로 갔고, 개로 갔고. 역시 같은 결과입니다. 역시나 같은 결과예요. 예. 사람과 개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중과 동일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첫 번째 훈련시켰던 이 머신이 아쉽게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그래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죠. 전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확률이 그냥 다 섞여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전혀 못한다면은 그죠? 근데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죠. 자동차는 거의 100% 구분을 하고 있고 그죠? 자전거도 한 90%, 개도 거의 한 90%. 그런데 사람은 거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휴먼 트레이닝이 제대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휴먼을 일단 좀 더 휴먼을 넣어볼 거예요. 좀 지금 더 넣어볼까요? 그럼 시간 걸리겠다. 이따가 휴먼을 조금 더 넣어서 한 사진을 한 20장 정도 혹은 30장 정도 넣어서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진행했던 첫 번째 머신 러닝 작품이었어요. 사람과 자전거와 등등을 구분하는데 이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10장 들어가 있고 휴먼 12장이나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전거 9장 돼 있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이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죠. 머신러닝 트레이닝 하는 이미지 기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9장 하는 것보다는 10장 하는 게 낫고, 10장보다는 20장으로 트레이닝하는 게 낫고, 20장보다는 100장이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죠. 아예 사진을 한 100만 장 정도 넣어줘 버리면 될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100만 장 정도씩 넣어요. 자동차도 100만 장, 독도 100만 장, 서로 다른 사진을. 그러면은 정확도가 거의 99.999%까지 나와요. 거의 100% 나옵니다. 그게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 간단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작성한 코드는 여기 있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것은 24시간인지 지나면 아마 이게 삭제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래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제가 사진으로 그대로 찍어서 이 사진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 놓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생각난 김에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 찍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첨부를 해 놓을 거예요. 첨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보자. 이미지 그렇게 하죠. 이미지 오버셀. 그래서 브라우즈 할까요? 브라우즈. 그래서 데스크탑에 방금 찍었던 사진 요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여기 있는 코드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작성해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